든든하게 이끌어갈 든든 friends. We are 든든 friends. Yo yo. 쿨하게 든든한 든든 KO. 깜찍하게 든든한 든든 아영. 상큼하게 든든한 든든 지영. 주바 주바 든든 든든 friends. 든든 friends. 준이 준이 든든 든든 friends. 든든 friends. 와 얘들아 얘들아 어? 내가 엄청 좋은 거 보여줄까? 어? 뭔데 뭔데 뭔데? 짜잔! 응? 망원경? 맞아 이걸로 밤하늘 보면 얼마나 이쁜데 별이 번쩍번쩍 나도 원래 나도 우와 아 얘들아 근데 여기서 앞만 봐도 별이나 달 같은 건 안 보일 것 같은데? 어 보인다! 응? 뭐가? 태영이 콧구멍! 아니 뭐야! 태영이 콧구멍 안에 엄청난 전자가 있었어! 진짜? 와우! 아니 뭔 소리야! 대박! 아 이건 모함이야 진이들 아니 아니 아니야 아 태영이가 숨기고 싶은 걸 들켜서 기분이 많이 안 좋은가 봐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아니라니까 이건 모함이라고 아니야 태영아 그래도 진정하고 우리 신나는 마음으로 준이들 만나야지 준이들 오늘 기분 어때? 어때? 자 지금 바로 생방송 방과후 준준 어플에 접속! 오늘 하루 준이들의 기분이 어땠는지 준준 앱에서 알려주세요 와 준이들이다! 오 준이들 완전 많이 올라온다 우리 준이가 놀이터에 비가 젖어있어서 못 놀았대요 비가 왔구나 맞아요 윤진 다은 준이가 할머니 댁에서 같이 준준한대요 와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보노보노 준이가 오늘 월남쌈 만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월남쌈 오 진짜 맛있겠어요 진짜 맛있겠다 자 그리고 우리 가은 준이가 소풍 다녀서 기분 맑음 이라고 해줬네요 소풍? 좋겠다 저도 같이 소풍 가고 싶어요 건우지한 준이가 역시 세상에서 준준이 최고 EBS도 최고! 최고!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국은 EBS죠 사랑해요 EBS 사랑해요 와. 아 오늘도 준이들과 함께하니까 정말 준준하다 오늘도 준준에는 재밌고 준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며 맞아 중간에 문제가 나갈 때 참여하면 추첨해서 준준한 선물도 쏜다고 정말 준준하다 그럼 우리 재밌는 이슈 알아보러 가볼까? 좋아 세상의 모든 이슈를 알아보는 머릿수도 이슈 안녕하세요 준준뉴스 지연입니다 아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공룡 좋아하시나요? 최근 이 공룡에 대해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의 민첩한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는 백악기 대표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실은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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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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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아, 훈훈이. 나는 공룡이다. 뉴스 진행하던 거 다 끊겼잖아 맞아 한창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딱 중요한 시점에 맞아 애들아 미안해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뛰어나왔지 보여주고 싶은 거? 어? 한번 볼래? 어? 볼래. 한번 볼 거야?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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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가방 이 가방 안에? 가방 안에? 이 가방 안에? 가방 안에! 짜잔 뭐야 공룡이잖아 이거는 티라노사우루스 그리고 이거는 브론토사우루스 그리고 이거랑 이거 이거는 스테고사우루스 그리고 또 공룡이고 계속 나온다 공룡 진짜 좋아하나 봐 그니까 나는 세상에서 공룡이 제일 좋아 그리고 공룡을 엄청 좋아해 훈이 공룡 진짜 좋아하나 보네 아, 나도 공룡 짱 좋아하는데 나 이거 하나만 주면 안 돼? 이거? 어 안 돼! 그래?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거 이거? 이것도 안 돼! 근데 공룡들 진짜 다 너무 귀엽다 맞아 나 진짜 공룡 너무 좋아 살면서 공룡 딱 한 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나도 공룡 진짜 보고 싶다 아니 잠깐만 아까 뉴스 그 뒤에 하려던 얘기가 뭐야? 아 맞다 그거 뭐였어? 아니 훈이 때문에 얘기가 끊겨가지고 못 들었잖아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람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속도가?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엄청 빠르다고 알고 있지만 최근 발표한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티라노사우루스의 평소 걷는 속도가 시속 4.6km로 사람이랑 큰 차이가 없을 거래? 근데 사람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게 말이 돼? 글쎄. 왜 그런 거야? 나도 잘 모르는데? 응? 나도 모르는데? 괜찮아! 모를 수도 이슈! 오? 오! 어, 안경? 오! 연구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말이지. 어? 어? 뭐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왜 뭐? 공룡 엄청 좋아한다고 했지 않았어? 맞아! 너 아까 전에 공룡 한 번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며! 아니, 야 그렇게 따지면 너도 아까 공룡 한 번 보고 싶다 그랬잖아! 그랬지. 왜? 뭐야? 왜 그래? 왜? 막 고개를 흔드는데? 그 내가 봤을 때는 그 우리가 그 반겨주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 안녕! 안녕! 오빠 만나서 반가워! 이름이 뭐야? 김공룡? 아, 저 공룡은 내가 볼 때 티라노사우루스야. 아, 그 사람이랑 걷는 속도가 비슷하다던 그 공룡? 맞아. 잘 봐봐.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꼬리를 자세히 보게 되면 굉장히 크고 두껍다는 걸 알 수 있지? 오, 진짜? 완전 커. 꼬리가 엄청 커다래. 이 꼬리를 보고 연구진이 티라노사우루스가 빠르지 않았다고 발표한 이유야. 아, 꼬리가? 꼬리가 왜? 티라노사우루스는 짧은 앞다리에 비해서 아주 무거운 꼬리를 가졌기 때문에 꼬리 근육의 탄성과 흔들리는 주기 그리고 발자국 보폭을 계산해 본 결과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을 거라는 거지. 오! 근데 그러면 저 티라노사우루스가 쫓아와도 내가 막 전속력으로 뛰면 도망칠 수 있겠네? 그거는 정확히는 몰라. 응? 왜? 아까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을 거라며. 아까는 네덜란드 연구진이 발표한 결과고 반대로 티라노사우루스는 엄청 빠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거든. 어떤 게 진짜인지는 아무도 몰라. 왜냐면 공룡은 아주 옛날에 살았지만 지금은 없어진 동물이잖아. 그치? 뭐가 진짜일까? 궁금하다. 궁금하다. 아, 얘가 말만 할 줄 알았으면은. 잠깐만. 왜? 왜? 티라노사우루스는 엄청 난폭한 공룡이라서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고. 맞아, 너 잡아먹혀. 맞아, 티라노사우루스는 공룡 중에서도 가장 포악한 공룡이야. 아니, 오죽했으면 이름이 티라노사우루스겠어? 네? 근데 이름이랑은 무슨 상관이야? 여길 보게 되면 티라노사우루스에서 사우루스는 도마뱀이라는 뜻이야. 공룡 이름에 붙어있는 거 알고 있지? 알지. 사우루스 앞에 붙어있는 티라노라는 뜻은 폭군이라는 뜻인데 오죽했으면 왜 얼마나 폭군이었으면 이름이 폭군이겠어. 아, 그렇구나. 완전 무시무시하다. 맞아, 너무 무서워. 와, 그 이빨 좀 봐.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은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맞아, 그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은 다른 공룡의 뼈를 부수고 쪼개기까지 하는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빨이 그 무는 힘이 동물의 왕 사자의 15배나 돼. 15배? 와, 진짜 무섭다.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티라노야, 만나서 반가웠고 이제 넌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잘 가.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야, 애초에 말이 안 통하는데 가란다고 가겠냐? 아, 빨리 가. 뭐야? 간다! 가는데? 잘 가! 왜 가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가는 것 같아. 친구들? 응? 티라노사우루스가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다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티라노사우루스가 무리 생활을 했다는 결과가 있어. 그렇구나. 그런 건 근데 어떻게 알아? 그니까. 그런 거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지. 아, 그런 거구나. 근데 그 일격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가 어떻게 생활했을 거라고는 어떻게 알아? 아, 훈이 언니 말대로 티라노사우루스는 아주 옛날에 살았던 동물이잖아. 맞아, 그랬지, 그랬지. 공룡의 생김새나 생활 방식을 어떻게 추정하는지 궁금해? 응,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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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바로 역사 놀이패 아리아리 보고 와서 알려줄게. 좋아. 역사 놀이패 아리아리. 아, 빨리 빨리 알려줘. 알려줘. 공룡의 생김새나 생활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건 화석을 통해 알 수 있어. 화석? 응. 화석은 옛날에 살았던 동물이나 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죽은 채로 땅 속에 묻혀있던 상태나 흔적을 말하는 거야. 그 화석을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공룡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알아내는 거지. 아, 그런 게 있구나. 되게 신기하다. 근데 화석 어떻게 생겼는지 나 한번 보고 싶은데. 나도. 보고 싶지? 아. 뒤를 봐봐. 엄마! 지금 보고 있는 화석의 사진은 사람들이 발견한 화석의 사진이야.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안산에서도 공룡의 발가락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지. 아, 이게 공룡의 뼈야? 신기하다. 이런 게 다 남아있구나. 진짜 신기하네. 나도 공룡 화석 한번 발굴해보고 싶어. 나도 발굴해보고 싶다. 어?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응? 어? 뭐래? 해결이다. 공룡 화석 발굴! 어? 오, 공룡 화석 발굴? 내가 또 준비한 게 있어. 뭔데? 지금부터 나랑 아연이랑 한 팀이고 지연이랑 태용이랑 한 팀이야. 2대2 대결을 통해서 마치 고고학자가 된 것처럼 공룡 화석을 발굴하고 공룡을 완성하면 돼. 알았지? 알겠어. 이번 대결은 공룡 화석 발굴을 먼저 하는 사람 이기는 거야. 알겠어. 오, 좋아 좋아. 대결이다. 대결이다.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이게 뭐야? 아, 우리가 이겨야지. 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준비됐어? 우리도 준비됐어. 내가 망치를 들게. 자, 그러면은 우린 역할 분담을 하자. 그래, 그럼 내가 바닥을 막 이렇게 깰 테니까 너는 그 화석이 보이면은 붓으로 술술술술 문대. 그러면은 이제 이게 화석 망가지지 않게. 우리 아직 시작 안 했어. 알았어. 아직 시작해. 말할 시간을 시작해야지. 자, 그럼 내 걸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럼 간다. 자, 준비 시작. 이길 거야. 아, 원래 이런 거야? 바뀌었다! 몰라! 빨리 타! 어떡해! 아, 대형아, 얘 보인다! 되는 거야? 이거 안 빠지는 거 같은데? 우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빠지는 거 같은데? 와, 우리 어떡해? 우리 할 수 있어? 대형아! 이게 안 빠진다! 됐어! 됐는데? 진짜? 끝났어! 하지만 발굴을 했다고. 짜잔!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연이하고 태용이가 승리! 아, 잘했다. 짜잔! 잘 봐봐. 여기에 보이는 공룡 화석을 발굴하게 되면 이렇게 화석들이 이렇게 나와. 오, 그러네. 이 나온 화석들을 완성을 시키면 이렇게 공룡 모형이 되는 거지. 와, 진짜 신기하다. 공룡의 뼈를 조합하면 이렇게 생겼구나. 하긴 이렇게 하면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측할 수 있겠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한 번에 공룡 화석들이 발견되지는 않아. 응? 시간이 지나고 매번 새로운 화석들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티라노사우루스의 집단 생활도 마찬가지야. 집단 생활? 아, 아까 전에 티라노사우루스가 무리 지어서 생활할 거라고 했었잖아. 그거 맞지? 아, 맞네. 그러면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고 올까? 좋아! 미국 아칸소대 연구팀이 최근 미국에서 발견된 공룡 뼈와 암석을 분석한 결과 여러 마리의 티라노사우루스들이 한 장소에 죽어서 묻힌 것으로 판단됐대. 연구팀은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집단이 대략 4세에서 22세 사이였고 죽을 때 대형 초식 공룡을 잡기 위해 여러 마리가 협력했을 거라고 추정. 티라노사우루스가 무리지어 생활했을 거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지. 티라노사우루스!
티타노사우루스 한 마리만 있어도 무서운데 여러 마리가 달려들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맞아 진짜 무섭겠다. 아니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한 마리인데도 이렇게 새로운 의견이 계속 나오는 게 재밌으면서도 되게 신기하다. 그러게. 재밌고 신기하지. 응. 날마다 세계에 있는 연구자들이 공룡을 공부하고 날마다 연구 결과를 내세우고 있어. 와 나도 공룡 박사가 될래. 나도 공룡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나는 이미 잘 알고 있지롱. 야 나도 그만큼은 알거든. 이건 그럼 어때? 뭐? 알쏭달쏭 공룡 퀸! 어? 그게 뭐야? 너무 요란해. 맞아. 지금부터 너희들이 얼마나 공룡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내가 퀴즈 문제를 내볼게. 좋아. 퀴즈 문제를 가장 많이 맞춘 사람에게. 어? 사람에게? 뭐 좋아? 건데? 너희가 갖고 싶다고 했던 어? 이 공룡 인형을 선물로 줄게. 내가 다 맞춰버릴 거야. 아니야, 공룡 인형은 내 거야. 됐어, 빨리 하기나 해. 좋아.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 문제. 긴장하고 있어. 두근두근. 첫 번째 문제는 뭐야? 거야. 이거 보이고 있지? 어. 현재 연구자들이 발표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공룡이 하나가 있대. 그 공룡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맞춰주면 돼. 제일 큰 거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1번. 근데 다 커 보이잖아. 1번 아르헨티노사우루스, 2번 스피노사우루스, 3번 티라노사우루스, 4번 아파토사우루스. 과연 뭘까요? 일단 사람은 찍고 보는 거야. 아 몰라. 아 골랐어. 벌써 골랐어? 나도. 나도. 3, 2, 1.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난 1번이라 했는데. 난 4번. 나 1번. 4번이 있었어? 아 1번. 나 1번. 지금부터 발표할게. 정답은 바로 1번. 아르헨티노사우루스. 나 왜 그랬냐면 아파토라고 했잖아. 이렇게 때리면 아파토. 아파트가 커서 아파토가 아니라 아파서 아파토? 그니까 아파토. 준이들 미안해요. 미안해. 내가 설명해 줄게.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길이가 30m가 되고 무려 축구 경기장의 반절이나 되는 크기야. 우와. 그리고 이 등뼈, 이 보고 있지 뒤에? 맞다. 이 등뼈 하나의 무게가 100kg이 넘는 거대한 공룡이라. 우와 진짜 목 완전 길다. 엄청 크지? 좋았어. 그럼 이제 다음 문제. 3문제. 좋아. 또 맞춰버리겠어. 그러면 태용이가 맞췄지? 태용이 1대 0대 아 나도 0. 맞췄어. 너도 맞췄어? 1대1대. 아 자꾸 바보로 돌아오는 것 같아. 1대1대 0이야. 예. 지금부터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코뿔소와 비슷하게 생긴 공룡인 뒤에 보는 트리케라톱스. 트리케라톱스 알아. 트리케라톱스의 이빨은 몇 개 있었을까요? 알아. 보기 있나? 보기 1번 80개에서 100개, 2번 800개에서 1000개, 3번 8000개에서 10000개. 아 어떻게 알아? 이빨이 근데 8000개나. 아 이건 좀 징그럽다. 맞아. 과연 몰라. 무엇일까요? 몰라. 3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3, 오케이. 2, 1.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난 2번. 정답은 바로 다 틀리는 거 아니야? 2번. 와 그렇게 해서 점수가 2대2대1이 됐어. 좋아. 예. 진짜 긴장되는데 트리케라톱스를 보면 이빨이 무려 800개에서 1000개나 있대. 나 사실 2개인 줄 알았어. 아 2개인 줄 알았어? 미안해,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집중해. 이제 마지막 문제야. 알겠어. 마지막 문제. 공룡 인형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마지막 문제. 나야다. 특별히 마지막 문제는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듀니 친구들도 맞춰보세요. 지금 바로 생방송 방가우 듀니 앱을 통해서 문제를 퀴즈를 맞춰보세요. 문제 지금부터 나갑니다. 넹. 나갑니다. 보죠. 이거 뭐야? 나는 누구일까요? 1번 스테고사우루스, 2번 딜로포사우루스, 3번 앙킬로사우루스. 딱딱한 뼈 갑옷으로 덮여 있어 마치 탱크처럼 생긴 이 공룡의 이름은 무엇일까? 탱크처럼 생겼다고? 삐죽삐죽한 가시로 덮여 있고 이 공룡 이름은 무엇일까? 글쎄? 과연 우리 듀니들의 선택은? 몇 번이 많았다. 오! 우리 듀니들의 선택은? 1번 스테고사우루스가 많았어요. 스테고사우루스. 그렇다면 뒤에 보이는 이 공룡.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안 돼.
이 공룡의 이름은 정답은 바로 3번 앙킬로사우루스. 아 뭐야? 안 바꾸기 잘했네. 지현이 형님 1번으로 바꾸자. 아니 문제를 맞춰준 듀니 친구들한테는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축하해요. 그러면 듀니들. 잠깐만 그러면 오늘 3대1이 됐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승자가 두 명이나 나왔는데? 우승자가 두 명이나 나왔는데?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를 하자. 좋아. 그러면 우리 지연이하고 태용이가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오늘 공룡 인형의 주인공을 누가 될지. 좋아, 가위바위보. 너 뭐 낼 거야? 나? 난 묵 낼 거야. 그래? 알겠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삐지의 주인공은 우리 태용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용이한테는 공룡 인형을 선물로 줄게요. 아 공룡 인형이다. 착했다 태용아. 가지고 싶었다고. 아니 근데 이 공룡하고 우리 태용이하고 똑같이 생겼어. 알맞아. 똑같이 생겼어. 뭐 너 공룡한테 혼나 볼래? 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공룡 아니야? 자, 상식을 알차게 배울 시간! 지식을 준준하게 채울 시간! 알쏭달쏭 알뜻말뜻한 퀴즈! 드니들도 함께해요! 알쏭달쏭 거북알 퀴즈! 아, 벌써 이번 주에 마지막 거북알 퀴즈야. 그러네, 오늘은 황금알 3개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아, 공룡보다가 듬북이 보면 얼마나 귀여울까! 그러게! 그렇겠지? 공룡보다 귀여운 듬북이 한번 불러볼까? 듬북아! 아, 귀여워! 그럼 듬북이도 왔으니까 퀴즈 풀어볼까? 첫 번째 퀴즈 주세요! 주세요! 오늘 역사놀이패 아리아리에서는 조선의 실학자 박지원 이야기가 나왔었죠. 박지원이 쓴 소설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광문자전, 2번 양반전, 3번 예덕선생전, 4번 홍길동전. 듀니들 지금 듀니들 앱에 접속해 있죠? 황금알은 듀니들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정답을 아는 듀니들 정답을 눌러줘! 박지원이 쓴 소설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광문자전, 2번 양반전, 3번 예덕선생전, 4번 홍길동전. 뭐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게. 과연. 난 파전. 맛있겠다. 준이들은 4번 홍길동전이라고 선택해줬네요. 오, 과연 준이들이 정답 맞췄을지? 거북아 정답을 알려줘. 와, 준부가. 정답은 4번 홍길동전이었습니다. 광문자전, 양반전, 예덕선생전은 박지원이 썼으나 홍길동전은 허균이 쓴 소설이죠. 듀니들 모두 기억. 그럼 듀니들의 정답으로 황금을 한 개 정리. 두 번째 퀴즈도 있으니까 듀니들 끝까지 집중해야 해요. 오늘은 공룡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집중한 듀니들은 맞힐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많은 공룡 이름에 붙는 사우루스는 무슨 동물을 의미하는 걸까요? 1번 악어, 2번 도마뱀, 3번 거북이, 4번 아나콘다. 듀니들 지금 듀니들 앱에 접속해 있죠? 황금알은 듀니들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정답을 아는 듀니들 정답을 눌러줘! 과연 공룡이 이름에 붙는 사우루스는 무슨 동물을 의미할까요? 1번 악어, 2번 도마뱀, 3번 거북이, 4번 아나콘다. 뭐였더라? 아나콘다. 거북인가? 듬북이? 듬북이 설마? 듀니들은 2번 도마뱀을 많이 선택해줬네요. 과연 듀니들이 정답을 맞췄을지? 듀니가 정답을 알려줘! 듀니가! 정답은 2번 도마뱀이었습니다. 사우루스는 그리스어로 도마뱀이란 뜻이죠. 듀니들 모두 기억해. 오늘 황금알 지금까지 총 두 개 정리. 하지만 마지막 퀴즈까지 남았으니까 듀니들 모두 집중. 마지막 문제는 우리도 꼭 맞춰서 황금알 얻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그럼 듀니들과 듀니 프렌즈가 함께 푸는 퀴즈 바로 보여주세요. 케라토사우루스는 그리스어 케라스에서 유래됐는데 케라스는 무슨 뜻일까요? 1번 색깔,
2번 코. 3번 뿔. 4번 꼬리. 야, 3번. 꼬리지. 아, 꼬리 같지도 않네. 어, 그래서 트리케라 할 때 개뿔. 트리케라. 아, 아까 케라 뿔인 것 같은데. 오케이. 우리 뿔하자. 뿔, 뿔. 뿔. 몰라. 저희는 뿔 3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희들의 정답도 살펴봐야겠죠? 준희들의 정답 보여주세요. 준희들 맞죠? 맞죠? 뿔이죠? 와, 준희들도 3번을 선택해줬네요. 과연 진보가 정답은 3번 뿔이었어요. 오늘 황금알 총 3개. 그러면 선물 받을 준희들은 총 5명이겠네요. 선물 받을 준희들 보여주세요. 와, 축하해요. 준복이 잘 가요. 안녕, 잘 가. 수고했어. 오늘의 거북알 퀴즈는 여기까지. 얘들아, 벌써 다음 주면 6월인 거 알아? 어? 벌써 올해 반이나 지나갔네. 와, 시간 진짜 빠르다. 그러니까. 아, 이제 그 무더위도 시작되는구나. 내가 볼 때 올해 여름은 정말 더울 거야. 아, 진짜? 어, 뉴스에 나왔어? 응? 아니, 이 마음씨가 따뜻한 태용이가 진이들 곁에 있을 거라고. 우리 준이들 우리 빨리 몰랑 보고 눈정하자. 그래 그래. 우리 그러면은 이따 만나요. 안녕. 주사위가 띠용 띠용. 선물이 팡팡. 던져라 준준 주사위. 오늘 주사위 던질 준이 나와라. 준준. 와, 반가워요. 자기 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사는 5학년 전지민, 전지호, 장기효입니다. 아, 전 지민 드니 그리고 전 지후 드니 그리고 전 지율 드니 반가워요. 오늘 누가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저요. 지연아. 어떻게 미안합니다. 지율 드니 고마워요. 아, 그러면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놀이 세트요. 아, 4번 캐릭터 놀이 세트. 제가 또 어제 캐릭터 놀이 세트 뽑았거든요. 오, 좋아, 좋아. 또 뽑아줄게요. 자, 다 같이 외쳐봐요. 주간주간 저희 던져라. 와, 1번 인형치 세트네요. 자,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드니. 자, 다 같이 외쳐봐요. 주간주간 저희 던져라. 던져라, 던져라. 왼쪽으로 한 칸! 캐릭터 놀이 세트! 대박!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이! 축하해요! 아, 너무 기뻐요. 4번 캐릭터 놀이 세트 보내줄게요. 보내줄게요. 자, 지민 준이, 방송에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네, 제가 학교 방송과 아나운서로 뽑혔어요. 아직 방송하기 전이지만 너무 기대돼요. 우와, 방송부 아나운서면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와, 진짜 대박이다. 지민준이 방송부 아나운서로 뽑힌 실력이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어, 좋아요. 보여주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준준 뉴스의 아나운서 지민입니다. 준준은 월화수목금 매일 알찬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준준 덕분에 지민들의 기분이 항상 밝음이라고 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우와! 와, 지민이 진짜 멋져요. 와, 준준 뉴스의 공식 아나운서 지연이가 인정해드릴게요.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지민준이 방송에 대한 열정이 진짜 대단해 보여요. 원래 꿈이 아나운서인가요? 네, 저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뉴스를 전달하는 걸 잘하고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분명 지민준이는 멋진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준준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 저희도 사랑해요. 고마워요. 오늘 통화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딘딘! 안녕, 고마워요. 자, 생방송 반가워 딘딘.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준이들 모두 재밌게 봤나요? 다음 주 월요일엔 준준한 형이랑 준준한 체육생활 함께 할 거니까 모두 모두 기대해요. 기대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매일매일 반가운 생방송 반가운 딘딘.